기다리지 못하는 자가 결국은 기다리는 자에게 부가 이전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다리려면 수업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공부도 하고 다음에 경험도 하고. 오늘 책은 바로 투자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시가총 1위부터 10위까지만 종목 진단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 지금 이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어쨌든 뭐 실적은 생각보다 잘 나오고는 있는데 어쨌든 1, 2분기는 반도체가 생각보다 수급이 시스템 반도체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물론 전자 제품이나 또 반도체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따라가는 수 있다 그랬잖아요. 시스템 반도체랑. 그래서 그게 정설이 되는 시점이 하반기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게 연동이 돼 있다. 그래서 결국은 얘도 하반기 돼야지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일단은 차트성으로 봤을 때는 또 지금 아직 채널형이고 박스권에 있다고 봐야 돼요. 제가 보면 지금 이 상태에 있고 저점과 이 상태에서 지금 거의 횡보 구간에 있는 거고 이 구간에 있는데 자칫 저점을 깼다가 다시 보면 이 구간에 있다고 보죠. 근데 이제 길게 봐서는 주봉으로 보면 이제 박스권 이 채널 제가 봐서는 채널에 있다고 봐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지금은 요점을 살짝 깼다가 들어왔고 요거가 9만 6천 원부터 거의 7만 원 전후가 박스권에 있고 중심은 8만 원 전후로 보여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저항선을 작용하는 거죠. 여기에 아주 강력한 매물벽이 있으니까 잘 지금 못 들어오고 안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국은 8만 원 좀 안착을 한참 하고 요거를 결국은 9만 원 요걸 뚫어야 가는 건데 그게 실적이 나오는 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기간으로 따져보면은 아마 3월 뭐 전후 내년이요? 올해 접수합니다. 3월 전후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차트상으로도 일단은 분수령이라면 아직 어느 쪽으로요? 상방향으로죠. 상방향으로. 어쨌든 실적은 계속 어떻게 보면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하반기에는 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러면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도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반도체가 수급이 일단은 이것도 지금 그래도 얘는 뭐 삼성전자보다는 차트가 좋은데요. 얘도 지금 여기 채널형에 지금 갇혀가지고 있고요. 9만원대에서 이렇게 갇혀가지고 있고 요 중심선은 한 11만원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갇혀가지고 있고 그래도 얘는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일단은 전환을 했어요.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어서 있는데 일단은 요게 지금 요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5만원 결국 뚫어야지 결국은 이제 다음 신고가를 올리러 가는데 요걸 뚫으려면은 뭐 비슷하게 실적으로 나올 한 3개월에서 전후니까 뭐 빨리 나오면은 지금부터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수급이 꼬여 있잖아요. 수급이라는 게 외국인, 기관, 개인 자금 다 수급이 꼬여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요거 쉽지 않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 돼야지 그 수급이 지금 일단은 오늘 상반기에는 뭐 대어들이 뭐 다 나오지. 대어들이 뭐 IPO 하지 이러니까 일단은 그다 외국인 기관에 사줘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 기관들은 사실 지금 열이 높고요. 외국인들이 사줘야 되는데 지금부터 환율이 오히려 떨어져 있는 환율이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단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시가총액 3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와, 원래 시가총액 3위는 네이버나든가 아니면 그 전에는 카카오 인시저도 있었는데 올라왔네요 많이. 그러네요. 많이 올라왔고 얘도 어떻게든 뭐 지금 박스권에 있네요. 계속 박스권에 있고. 지금 여기서 80만 원에서 뭐 100만 원 사이 박스권에서 90만 원이 중심선으로 계속 이 중심 하단에서 계속 놀고 있네요. 하단에서 놀고 있고 여기서 일단 또 상승 추세를 또 벗어났네요. 이게 잠깐 상승 추세로 가다가 이 고점을 결국은 못 뚫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일단 쟤는요 일단 80만 원에서 뭐 90만 원, 100만 원 사이에서 계속 놀다가 결국은 실적이 이제 많이 증가가 되고 있으니까 뭐 실적이 이제 지금 펀더멘탈하고는 사실은 괴리율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익이 좀 더 많이 나야 이게 결국은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뭐 이렇게 이익이 상당히 급증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현재는 뭐 이익은 많이 급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워낙 펀더멘탈이 높으니까 시총이 50조인데 결산으로 보면 이익은 지금 작년까지는 3천억 정도 나왔고 올해로도 예상을 해보면 올해는 많이 났네요. 올해는 거의 뭐 조단위까지 나겠네, 잘하면. 조단위 나니까, 그래도 PER로 따지면 60배잖아요. 50배니까. 일단 멀티플은 생각보다 좀 비싸다. 그러나 뭐 바이오들은 원래 워낙 많이 시켜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막 내년이나 후내년 되면은 뭐 2조, 3조 때 이익이 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괴리율이 많이 좁아지겠죠. 자, 원래 3위였던 네이버. 요즘 좀 많이 안 좋죠. 네이버는 지금 시가총액이 55조인데요. 일단 현재 보면 1년에 그래도 한 내년 1조 1천억, 1조 2천억에서 걸고 있고 이게 성장 매출액은 계속 성장을 하는데 분기별로 한번 볼까요? 분기별로도
그렇게 작년보다 그렇게 급성장은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보면 얘도 또 다 합쳐봐야 1조 대 이익이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익이 좀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얘는 이제 해외에도 많이 뭐 투자를 하고 이렇다 보니까 어쨌든 실적이 좀 더 나오는 시점에서 기업이 턴트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차트를 한번 봐드릴게요. 차트로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 중에 있어요. 역배열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역배열로 가고 있죠. 아주 모양은 안 좋네요. 역배열로 가고 있고 여기 어떻게 보면 30만 원대가 강력한 어떻게 보면은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로 계속 하락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하락 추세 구간에. 그런데 하락 추세 지금 하단에 또 왔네요.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반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두 개가 걸려서 횡보 요 추세랑 요 추세에 걸리는 자리라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얘도 이제 결국은 실적이 이제 따라와 줘야 되니까 조금 시간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은. 그건 뭐 이건 40만 원이 또 어떻게 보면 중심선이고 그리고 또 중간 이제 안정권으로 안착하려면 40만 원 안착해야 돼. 그럼 네이버 친구 카카오는요? 얘는 차트도 또 깨졌네. 결국 저점도 깨버렸네요. 얘도 이제 어쨌든 지금 하락 추세 중에 역배열로 들었었네요. 네. 그러면 일단은 시간이 좀 필요하죠. 역배열에 들었어서 자료를 하려면은 아까 했듯이 결국 이평선들이 다 돌아서 해야 되는데 지표를 봐야 되는 건 아까 캔들로 나타나는 지표, 거래량 지표 이런 것들이 다 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차트상으로 다 돌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요 자리가 10만 원. 이 자리가 어쨌든 저점이긴 하네요. 이긴 한데, 어쨌든 걸리는 자리이긴 하긴 하고, 하락 추세선도 걸리고, 네이버라서도 비슷하네요. 그리고 네이버나 비슷한데, 어쨌든 10만원에서 반등을 빨리 해줘야 되겠네.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하락 추세 구간에 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현재는 똑같아도 격규 규제하고, 그 전에 또 많이 올랐으니까, 뭐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카카오는 지금 주가 입장에서 본다면, 최고가, 이제 전고가가 173,000원이었으니까, 네네. 지금 그냥 40%만 빠진 거잖아요. 네네. 이 주식을 뭔가 역발상이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트레이드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회사 가치는, 그래서 회사는 이 회사는 장점은 있어요. 이익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물론 이제 조금 정부에서 칼날을 좀 빼들어서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거. 그래서 이익 성장률은 높다. 그래서 그게 좀 따라오는 시점에 다시 한번 똑같이 그때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시가총액 현재 5위죠. LG화학. LG화학은 저번에 차트 한번 또 깨졌다가 그때 우리가 도치고 나오고 밑으로 가면 위로 가면 좋고 밑으로 가면 깨지는데 밑으로 가버렸어요. 그때. 그때 밑으로 가가지고 엄청 깨졌더라고. 근데 그때 그 자리에서 깨지는 바람에 깨지고 왕창 깨졌다가 다시 그래도 다행히 올라탔네요. 최근에는. LG화학은 다행히 여기 추세선을 그러니까 이 80만 원, 70만 원 선을 다시 올라탔어요. 다행히 여기가 아주 어떻게 보면 잘 못 들어올 줄 알았는데 다시 안착을 했네요. 이것도 다행히 캔들상으로는 잉태형 나오고 장악 잉태형 나오고 그래서 캔들상으로서 또 적산맥이 나와서 아주 좋고 이 추세상에서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서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일단 안정권에 돌았다고 보여집니다. 하락 계속 떨어지다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같은 친구, 그러면 삼성 SDI는요? 얘는 아직 못 올라왔네. 얘는 저번에도 이렇게 깨지고, 아직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는 더, 지금 현재 상황은 아직 추세선도 못 뚫고, 지금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추세선도 못 뚫고, 모르고, 캔들총이도 이미 있는 게 안 나오고, 그런 상황이라,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시총 6위, 이제 현대차. 현대차는 이제, 결국은, 이것도 삼성전자랑 똑같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작년에 전 세계 차가 8,700만 대가 팔려야 되는데 한 10%가 못 팔았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반도체 수급 때문에.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것들이 다 지금 올해 다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는 다 해소가 되니까 그러면 하반기 때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이익으로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얘도 또 뭐 삼성전자랑 똑같이 접근해서 쌀 때 계속 사모아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같은 그쪽인 기아는요? 이것도 차트상으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지금 저점에서 23, 4만 원이 중심선이고 18, 9만 원이 뭐 저항선이고 28만, 28만 9천 원, 29만 원 이것 뚫으면 이제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고 기아는 그래도 더 오히려 이렇게 보면은 차트가 오히려 깃발형에서 뚫으려고 하고 있는 차트래요. 기아는 차트상으로는 오히려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게 돼 있네요. 중심선은 이렇고. 또 뭐 내용은 똑같죠. 내용은 뭐 현대차랑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시총 12종목. 와, 이 종목이 올라왔네요. 포스코. 포스코. 포스코가 저번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그게 상승한 것 같아요. 포스코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다른 종목이 떨어진 건가요? 다른 종목은 떨어지고, 포스코는 이제 오히려 이렇게, 오히려 역배열에서 다시 이제 얘도
잉태형 나오고 네. 장학회 나오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려는 추세잖아요. 네. 올라가려는 추세고. 어쨌든 얘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났네요.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고 이평선도 다시 정패로 만들어가고 네. 있고 121선이 물론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네. 그리고 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품이 네. 뭐 자동차도 잘 나가고 가전제품도 잘 나가고 모든 것들이 잘 나가면 조선도 잘 나가고 결국은 네. 철판, 철강 가격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전방위적 산업적으로 지금 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얘는 뭐 그리고 또 그런 금리 인상기에 보통 이런 가치주들이 결국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뭐 제가 봐서는 포스코는 나쁘지 않나 보이네요. 지금까지 시총 10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 네이버, LG화학, 현대차, 카카오, 삼성, SK, 기아, 포스코를 다뤘는데 워낙 큰 종목이니까 편하게 여쭤보면 이 중에서는 그래도 올해는 좀 어느 게 좀 제일 괜찮게 보세요? 이 10개 종목에서만요. 저는 포스코랑 포스코 올해는 뭐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도 뭐 세 가지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 세 가지 꼽으신 이유는? 다 이제 업황들이 이제 좋아지니까. 내년이 이제 올해 하반기는 네. 좋아지니까. 그 뜻은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이런 쪽 자체를 좀, 섹터 자체를 좀 좋게 보신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저는 그때 그, 만약에 대형주 중에 한다면 그 세 개 보겠습니다. 자, 책에 보면 주식을 사업이라고 생각하자라는 멘트가 있던데, 네. 어떤 마음으로 투자해야지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님은 지금까지 살아남으신 거잖아요. 네네. 사실 오랫동안 살아남는 게 참 쉽지 않을 텐데 네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사업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거의 뭐 100개 중에 하나 살아남을까? 맞아, 뭐 사실 폐업률도 엄청 높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업이랑 비교하고 싶은 게 예를 들면 뭐 옛날로 따지면 왕 그게 뭐 예를 들면 뭐 진짜 목숨 내놓고 언제든지 뭐 독살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걸 빼들어야지 내가 왕이 되는 거고 뭐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죠. 뭐 거의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동물의 세계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동물의 세계에도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그게 왕이 되기 위해서는 네. 그게 내가 상대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그렇죠. 그 리더가 못 되잖아요. 네. 그 나는 세 가지 거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진짜 목숨을 걸고 해도 실패할 확률이 많다. 네. 그런데 이 주식 투자를 사업한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한다면은. 왜냐하면 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은 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네.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냥 뭐 모아이면 도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막 투자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래서 항상 이제 내한테도 이 사업이라는 게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네. 투자의 자세를 임해야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하고 또 뭐 좋은 종목을 또 골라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 책에서 나왔던 문장이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스스로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더라도 결과는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매 순간 모 아니면 도라는 투자 방식을 지향해야 한다. 사업이 일부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도록 항상 다음 플랜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실패를 겪을 확률이 높다. 실패할 가능성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비결 중 하나다. 이게 이어지는 게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어떤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그 내 모든 재산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로 이어지는 거겠죠? 맞습니다.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네. 일단은 뭐 레버리지나 자금 관리를 네. 잘 해야 되는 거고 자금 관리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그러면 자금 운영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종목을 보통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가정하에서 네. 분산 투자와 집중 투자 두 가지가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분산 투자가 유리하냐 그리고 이게 참 고민스러울 때가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분산 투자를 했다고 가정하에서 분산 투자를 할 때 한 종목은 100% 수익 나고 한 종목은 50% 수익 나고 네. 그다음에 한 종목은 30% 수익 났다고 난다고 가정했을 때 세 개를 다 분산 투자를 했을 때는 이제 60% 수익이 나요. 60% 수익이 나는데 그러나 내가 만약에 50%짜리를 선택해 가지고 투자를 했다면은 이 사람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거잖아요. 분산 투자를 했을 때. 그런데 이제 반대로 집중 투자를 했을 때 A라는 종목은 70%, B라는 종목은 50%, C라는 종목 30% 투자를 했다고 했을 때.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집중 투자를 한다고 70%짜리 선택을 했어요. 근데 선택했는데 이 회사가 망해버리고. 네. 망해버리면은, 근데 대신 70%가 났을 때는 결국 하이리스크일 때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를 정말로 잘 골라야 되는 것 같고 제 같은 경우는
집중 투자를 한다면은 정말로 종목이 망하지 않는 기업을 좀 더 안정적인데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아는 만큼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비중이 늘어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고 거기서 또 적정한 현금 비중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잘못됐을 때 뭐 거의 뭐 레버리지가 있어가지고 대부분 다 회사에 또 너무 맹신해가 레버리지가 있었을 때 세계적인 리스크가 왔을 때 망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금 비중을 적절히 해야 된다. 정말로 이게 투자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금 운용인 것 같아요. 자금을 이게 결국은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일단 자금 운용을 잘해야지 살아남지 대부분 다가 성공한 투자자들이 말년에 다 안 좋은 게 뭐냐면 자금 운용을 잘못해서 그렇죠. 그런 거. 자금 운용을 좀 그런 걸 배분을 좀 잘 해놔야 돼요. 네네. 자, 성공 투자 핵심 비결. 책에서는 멘탈 관리라고 하시던데 멘탈 관리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는 일단은 자기만의 투자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나는 뭐 트레이더도 하더라도 트레이더를 하더라도 자기만의 하나의 기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 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종목이 맞는 내가 뭐 이렇게 중소형주 위주로 투자를 한다. 뭐 그런 이제 투자가 무슨 뭐 차트라든지 이런 뭐 차트에서 투자를 한다. 이런 기법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무슨 멘탈이 절대로 안 흔들린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말에 나는 이런 종목을 샀을 때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와도 버틸 수 있는 그게 멘탈이 되는 거죠. 일단 자신만의 투자 방법을 정립하라. 두 번째 이제 일단 이 기업이 정말로 괜찮은 기업인지 확실한지 연구를 하는 거죠. 이 회사가 정말로 내가 이 회사를 샀을 때 정말로 망하지 않는 회사인지 돈을 벌 수 있는 회사인지 그걸 확신했다면 절대로 뭐 이 회사를 팔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주가의 등락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단 예를 들면 이제 시장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과열 국면인지 침체 국면인지 이걸 어떻게 보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과열 국면인가 침체 국면인데 특히 침체 국면에서 사야 되고 되는데 대부분 다가 침체 국면에서 팔게 되는 거죠. 침체 국면에서 살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과열 국면에서 팔고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시장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알면은 멘탈 관리가 또 좀 더 쉽다. 마지막으로 이제 반대 포지션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일정 부분을 이렇게 매도를 해놓으면은 언제든지 내한테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시장만 이렇게 좋을 때, 긍정적일 때도 부정적인 요소를 항상 생각을 하고 매도를 하고 반대로 시장이 막 안 좋은 것 같은데도 이게 긍정적인 요인을 생각을 해서 또 매수를 하고 이렇게 반대적인 포지션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좀 잘한 멘탈 관리를 잘할 수 있다. 네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주식 시장은 조급한 사람,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빼앗아서 스스로 무력함을 인정하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 투자자에게 수익을 안겨준다라는 멘트가 있던데 많은 사람들 사실 주도권이 내 손에 달려있다고 믿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라는 말씀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의미죠 이거는? 제 책에 여기 보면 하나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혹시 일부러 사인을 일부러 앞에다 적어놨어요. 하나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게 사인 겸 기다리지 못하는 자의 부가 기다리는 자에게 이전된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대박나세요. 이게 사실 결국은 대부분 다가 조바심 때문에 대부분 다 수익을 극대화로 못 내는 그렇죠. 거거든요. 회사의 펀드멘탈을 잘 알고 회사의 가치를 분석을 했으면 그것까지 견뎌내야 되는데 못 견뎌내는 거죠.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지만 뭐 엉덩이로 투자하러 있는 거고 내가 어떻게 성공했냐면 다 기다려서 아까 뭐 텐베그라는 종목들이 그냥 1, 2년에 오른 게 아니거든요. 3, 4년 이렇게 거쳐서 올라가는데 그걸 대부분 다 못 견뎌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견뎌내려면은 일단은 엉덩이를 무겁게 기다려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참다가 결국은 내 이익 조금 났을 때 대부분 다 조바심을 해서 팔고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다리지 못하는 자가 결국은 기다리는 자에게 부가 이전되는 거죠. 그거를 기다리려면 내가 수업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경험도 하고 아니면 경험을 통한 그 자료를 뇌에 익혀놓는 거죠. 그러다 뇌새김을 해놓으면 나는 이런 종목이 다루면 무조건 살래 이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을 쌓기 전에 사실 또 어느 정도 내가 기본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기본을 쌓는데 요 투자를 잘한다는 거 보신다면 저는 뭐 많은 분들이 배진환 대표님 주식 투자 경력 몇 년 되시죠? 한 23, 4년? 네, 23, 4년의 경험 어떻게 보면 한 건을 좀 압축을 한 거잖아요. 이 한 걸 본다고 해서 23, 4년을 다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걸 좀 빠르게 익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 이 책 보시면 좀 도움 될 거라 생각하고요. 김작가 TV에는 이제 사실 대표님과 제가 연을 맺은 지는 한 2년 된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이제 2020년 때 뵙고 21년, 지금 이제 22년이니까. 아, 맞네요.
헬스로는 이제 3년 차인데 한 안지는 2년 정도 가까이 1년 반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윤재카TV 시청자분들에게 또 마지막 올해 그 새해 인사랑 그 다음에 좀 올해 주식시장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은지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범띠죠. 호랑이인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호랑이 기상으로 뭐 승승장구 하시기를 기원 드리고요. 시장은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좋은 주식을 골라서 투자하시면은 솔직히 뭐 이런 것도 금방 지나간다고 보여져요. 주식이 또 올라갈 때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또 올라가니까. 그래서 종목만 잘 선정하시고 투자를 잘 하시면 그 수익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장에서도 다 올라가는 주식들 다 나오니까요. 네. 뭐 요즘 오미크론도 뭐 확산되고 있는데 어쨌든 건강하시고 직장 뭐 승진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다 잘 되시길 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나면 손님은 슈퍼게미 배지한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